이미 비상 대기 중이다. 오늘과 내일은 더더욱 비상 상황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직접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풍 힌남노의 위력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바람을 동반할까? 서상희 기자가 직접 그 태풍의 위력을 체험해 봤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의 협조를 받아 태풍이 몰고 오는 강풍의 위력을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초속 20m,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걸음을 내딛기 힘겨워지고 들고 있던 우산이 휘어집니다. 초속 30m, 시속 100km 이상의 바람은 어떨까? 몇 발자 구간과 우산은 완전히 망가지고 몸은 자꾸만 뒤로 밀려납니다. 손잡이 없이는 성인이 서서 버티기 힘든 위력입니다. 네, 지금 초속 30m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도저히 눈을 뜰수 없을 정도입니다. 초속 40m, 시속 144km의 강풍은 체험관에서 구현이 어려울 정도로 위험합니다. 실제 초속 40m의 비바람에는 집 지붕이 날아가고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시간당 최대 100mm의 폭우와 초속 50m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60m. 2019년 태풍 링링은 초속 54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무엇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 창문에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X자 테이프를 붙이는 건 창문 파손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창과 창틀이 흔들리다 깨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리콘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서 보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창틀과 창문틀 사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유곽 등으로 골고루 끼워서 고정하고 창문 길이는 잠궈서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강풍이 불땐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강풍으로 넘어질 수 있는 나무나 전봇대 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